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한 마스크를 그동안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면 마스크로 바꿔야 될것 같아서 면 마스크를 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는 그냥 KF94나 80 이런 거안 쓰고 그냥 면 마스크 써도 된다고 해요. 대신 이제 자주 빨아서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떠봤는데 이 마스크도 모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앞면이 좀 입체적인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포인트를 두고 떴고요. 좀 뜨기 쉬운 방법으로 떠봤습니다. 그래서 뜨는 방법은 이제 여기부터 코를 잡고 이렇게 떠내려갔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실은 면 콘사로 떴고요. 바늘은 4.5mm 바늘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실을 이제 귀에 걸 부분을 코바늘로 나중에 뗄 거기 때문에 실을 새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이 실로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 부분을 여유분으로 남겨두고 코를 잡아서 떴습니다. 시작 코는 16코를 잡았어요. 이제 저랑 다른 실, 다른 바늘 호수를 하게 되면 시작 코는 달라지지만 뜨는 방법은 같습니다. 이렇게, 둘. 16코를 잡았고요.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게이지를 내서 하면 좋은데 사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마 누구나 다 요즘에 있으실 거예요. 기존에 쓰던 마스크 사이즈, 좋아하는 사이즈를 이렇게 마스크에다 대고 이렇게 대봅니다. 그래서 이 잡은 코가 이 여기 길이보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그냥 맞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죠. 이게 실제로 뜨면 조금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대보고 적당히 코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바늘 호수를 뜨실 분들은 이 정도로 이렇게 대보고 뜨시는데 약간 안쪽에 들어오도록 코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뭐 약간 커도 상관없고 작아도 상관없죠. 그리고 전체 겉 메리아스 뜨기로 뜰 거예요. 돌려서 이제 뒷부분을 뜨는데 이 좌우 끝은 아이코드처럼 뜰게요. 그래서 두 코를 무조건 옮겨주세요. 옮기고 다안 뜨기로 뜹니다. 그리고 이제 겉면으로 돌아와서 우리 이거 늘림을 4단에 한 번씩 저는 할 거기 때문에 4단을 먼저 뜨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서가 이제 세 번째 단이에요. 겉면이고요. 겉면에서도 무조건 첫 코, 두 코는 이렇게 옮겨주세요. 두 코는 무조건 옮기고 겉면에서는 그냥 다 겉뜨기로 뜨시면 돼요. 그리고 뒷면에서는 아까처럼 두코 옮기고 안 뜨기로 떠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네 단을 떠서 왔고요. 이제 늘림을 할게요. 우리 늘림은 세코 안쪽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두 코는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리고 세코 안쪽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한 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이제 늘림을 할 건데 우리 여기 코 있잖아요? 이 코에다 늘림을 할게요. 껴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찔러서 걸으셔도 돼요. 겉뜨기. 그리고 반대편도 이제 세코 전까지
예, 겉뜨기로 그냥 쭉 뜨시면 돼요. 이렇게 세 코를 남겨두고, 아까처럼 이제 늘림을 하는데, 우리 방금 이 코를 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뜨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코, 그러니까 요 실에 연결된 코, 예, 이 코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지금 뜬 코기 때문에 이 밑에 코에다가, 요 코에다가, 예, 뜨는 거예요. 네 단에 한 번씩 뜬다고 했는데, 그네 단에 해당되는 첫 번째 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단은 늘림 없이 그대로 떠오면 되죠. 첫 코는 무조건 옮기고, 뒷면에서는 안 뜨기로 뜨고, 겉면에서는 두 코로 옮기고, 겉뜨기로 뜨고, 이렇게 해서, 예, 갔다가 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네 단을 떠왔어요. 첫 코는, 첫 코, 두 코는 무조건 옮기고, 그냥 겉에서는 겉뜨기, 뒤에서는 안 뜨기로 떠온 거예요. 이렇게 네 단을 떴으면, 이번에 똑같이 또 늘리면 돼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7번을 했습니다. 지금 한번한 거예요. 좀 전에.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늘림을 하면 되고, 반대편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이 그네단 중에 또첫 번째 단이에요. 예, 이렇게 하고 늘리는 거는 예, 이 실이랑 연결된 요 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코를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그냥 예, 뜨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밑에 거로 확인을 하면 꼬아뜨기가 예, 이렇게 바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꼬아져 있고 이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꼬아져 있어요. 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대칭이 되게 하셨으면 맞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겉뜨기로 뜨고, 돌려서는, 예, 마찬가지로 두코 옮기고, 안 뜨기로 뜨고, 지금이 그네단 중에 두 번째 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 돌아와서 두코 마찬가지로 옮기고 겉뜨기로 뜹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 뜨기로 돌아오면 네 단. 그리고 또 늘림.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일곱 번을 반복을 하시면 되고 이제 또 사이즈 좀 작게 뜨고 싶다 하시면 그니까 뭐 베이비용이 아니고 어린이는 그냥 이 상태에서 단수만, 예, 늘리는 횟수만 좀 줄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일단 성인 거를 뜨는 거니까 7번을 늘려서 돌아올게요. 예, 저는 이제 여기가 7번째 늘림이고요. 예, 두 단을 더 떴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쪽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단을 완전히 다 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되돌아뜨기, 예, 경사뜨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다섯 코 남겨두고, 예, 떠서 일단 돌아오시면 됩니다. 첫 코는 무조건 두코 옮기고, 처음에는, 그리고 겉뜨기로다가 떠서 아까 그 다섯 코 전까지, 예,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다섯 코 전까지 떠서 돌아왔고요. 돌려서 첫 코는 그냥 한코 옮기고 경사뜨기니까. 그리고 안뜨기를 떠서 가는데 마찬가지로 다섯 코 전까지 떠서 올게요. 그리고 이제 다섯 코 남겨두고 예, 떠서 왔고요. 돌려서 여기를 경사 처리를 하면서 쭉 겉뜨기로 떠갈게요. 여기는 이제 되돌아뜨기 한 부분이니까 첫코 그냥 옮겨주고, 예, 겉뜨기로 쭉 뜹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경사처리를 할게요. 뒤에서, 예, 요 실이 당겨지는 부분. 그래서 두 코를 같이 뜨고, 돌려서는, 예, 무조건 두코 옮겨줍니다. 그리고 안 뜨기로, 예, 아까 그 경사 처리할 부분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뒷면이니까, 요 코에 걸려있는 요 밑에 실이 당겨지는, 예, 요 실을 당겨서, 우리 자리 바꿈을 해주세요. 원래 코가 앞에 오도록. 그래야 떴을 때, 예, 원래 코가 겉으로 나오게 떠집니다. 이렇게 안 뜨기로 뜹니다. 그리고 두 단을 그냥 왔다 갔다 할게요. 예, 처음 뜰때두 코는 무조건 예, 옮겨주고 겉뜨기 안 뜨기로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왕복, 예. 한 번을 갔다가 돌아온 거고, 다시 경사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다섯 코까지, 예, 경사뜨기 하고, 돌아와서 또 다섯 코 남겨두고 하고, 예, 다시 왔다 갔다. 그거를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다섯 코 전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다섯 코 전까지 떴고, 돌려서 첫코 옮기고 다시 예, 다섯 코 전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다섯 코 남겨두고 왔고 돌려서 예, 이제 여기 경사 처리하면서 뜨시면 돼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옮기고 예, 겉뜨기로 뜨는데 아까 그 부분 그냥 경사 처리하고, 예, 우리 왕복 한번 했죠? 예, 똑같이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줄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부분으로 스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은 계속 영상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경사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겉뜨기로 떠서 들어올게요. 예, 안 뜨기 경사 처리예요. 이게 경사 처리하는 영상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거 보고 공부를 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이대로 한번 겉뜨기로 갔다가 안뜨기로 돌아올게요. 첫 코, 두 코는, 처음 두 코는 무조건 옮겨줍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앞에 좀 입체감 있게 하기 위한 경사뜨기 부분은 다 마쳤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요 부분 네 단에 한 번씩 늘리기를 7번 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7번 하는 거예요. 줄임을. 두코 옮기는 거는 똑같고요. 세코 안쪽에서, 예. 세코 안쪽에서 줄임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 부분은 뒤로 두 코를 같이 찔러서, 예, 뜰게요. 그리고 이제 겉뜨기로 3코 전까지 아니 5코네요. 우리 줄일 부분 남겨두고 5코 전까지 떠서 오시면 돼요. 우리 처음 시작이 16코였잖아요. 그러니까 16코가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줄이면 돼요. 4단에 한 번씩. 우리 세코 안쪽에서
요 두코를 줄이는 거니까 이쪽은 그냥 사람 인자로 겉에서 두코를 찔러서 예, 뜰게요. 그러면 우리 네 단에 한 번씩이니까 이게 지금 한 단을 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돌려서 이게 두 단, 그냥 안뜨기로 쭉 떠가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돌려서 겉뜨기, 안뜨기. 그런 다음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줄임. 예, 요 부분은 계속 반복이니까, 16코가 될 때까지 일단 줄임을 해서 올게요. 예, 네 단에 한 번씩 줄임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뜨는 게두 단, 세 단, 다시 네 단, 그리고 줄임. 예, 그게 이제 줄이는 부분이 다시 한 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16코가 될 때까지 줄임을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줄임이 이거고요. 되돌아오고 다시 앞면 뜨고 실이 왼쪽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은 그냥 코막음 하시면 돼요. 바늘 이쪽으로 빼서 예, 그냥 이 바늘로 이렇게 옮겨서 씌워도 되는데 코바늘이 있으면 더 편해요. 어차피 우리 사슬 뜨기 하려면 코바늘 있어야 되니까 5호나 6호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코막음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사슬뜨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먼저 양쪽 모두 떠놓고, 예, 그 이제 얼굴 사이즈에 맞는지 보고, 예,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바로 사슬뜨기를 한 다음에 좌우 똑같이 해야 되니까 개수 세셔야 해요. 이렇게 그냥 사슬뜨기 하고 여기다가 우리 여기 끝에다가 마무리를 해주는데 이거 실 자르고 하기 전에 먼저 요 정도 이렇게 떠놓고 예, 조금 여유 있게 잘라 놓은 다음에 반대편도 사슬뜨기를 하고 이제 얼굴에 써본 다음에 이 길이를 조정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해지면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 끝까지 이제 마무리해서 돌아올게요. 예, 제가 이제 완성을 하고 스팀 다림질을 한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결도 좋아지고 깔끔해졌죠. 그 세탁을 어차피 하고 사용을 하는데 세탁을 하게 되면 더 이제 결이 정돈되고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길게 떠졌는데 썼을 때는 예, 그렇게 큰 차이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간단하게 마스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예쁘게 떠보세요. 감사합니다.